됐다. 시작.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시작. 원, 투, 쓰리, 포.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스프링 TV로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립니다. 저는 모리츠 역의 김현진, 마르타 역의 김수혜, 한세는 김소환입니다. 일세 오예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스프링 TV 1탄으로 여러분들을 처음 만나게 됐는데, 마르타. 네. 오늘 우리가 뭘 해야 되죠? 아, 오늘은 저희 백스테이지 투어를 할 거예요. 그리고 저희 MC 김현진 씨. MC. 어, 모셨고요. 그리고 이제. 네. 일세 유민 언니가 함께 백스테이지 투어를 맡아주실 거예요. 그렇죠. 백스테이지가 뭐죠, 소환 씨? 백스테이지란 이제 스테이지의 백. 을 말하는 거죠. 아주 정확한 설명입니다. 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프론트는 네. 아니니까요. 프론트는 네, 아니죠. 유미 씨, 백스테이지가 도대체 뭐 하는데요? 백스테이지는 이제 저희 배우들이 무대에 나가기 전에 이제 대기하고 아, 기도하는 곳인가요? 네. 방금 기도하신 거죠? 네. 오늘 저희의 소품들과 텀블러와 여러 가지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여러분. 동일 인물입니다. 잘생겼다. 어떤 느낌일까? 서환이는 가자! 자, 자, 이렇게 무대가 있고요. 옆으로 저희가 등장을 하죠. 여기로 소대로 향할 수 있습니다. 들어가 보실까요? 네, 소대로 들어왔습니다. 저희 이제 분장실로 가는 문이 이쪽에 이렇게 자리하고 있고요. 그리고 소대에 우리가 갈아입는 옷들도 이렇게 함께 준비가 돼 있네요. 혹시 이번 공연 때 옷을 몇 번 갈아입으시죠, 한센? 저는 세 번 갈아입습니다. 세 번? 네. 언제예요? 한센 잠옷으로 갈아입을 때 한 번. 그 다음에 터치미로 들어오기 전에 한 번. 그리고 소년원 씬으로 전환할 때 한 번. 아, 총 네 번이네요. 한센 잠옷으로 갈아입고 터치미 들어가기 위해 또 한 번. 아, 또 한 번 네, 갈아입고. 갈아입습니다. 아, 중간에 나갔다가 들어오실 때. 네. 아, 다섯 번이네요. 다섯 번인가요? 네. 그렇군요. 네. 일세 어디 갔지? 일세는 옷을 몇 번 갈아입죠? 저는 옷을 갈아입진 않고 모자를 착용하는 씬이 두 씬 있어서 그때만 체인지를 하고 그 외에는 다 원래 입은 옷으로 계속 등장을 합니다. 쓰시는 모자가 사실 좀 독특하잖아요. 네. 어때요? 어떤 모자예요? 그 모자가 어떤 모자일까? 어떤 모자일까? 자, 그럼 또 우리가 이번에 소품들을 좀 소개해볼게요. 여러분들이 쓰시는 소품들 하나씩 들고 와주실 수 있어요? 여기서? 여기 있는 게 있나? 한센의 술병. 제가 즐겨 먹는 포도주인데요. 어디 산이죠? 빈야드에 있는... 소환아. 네. 도와줘. 형 열심히 할게. 형 열심히 하고 있잖아. 도와줘. 도와드리고 싶은데 말이 안 나오네. 아니야, 너무 잘하고 있어. 너무 잘하고. 빈야드 네. 산. 아, 빈야드가 산은 아니고요. 네네. 네. 그러니까 빈야드 산. From 빈야드란 뜻이었어요. 저희 조금 더 친해져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추어탕 먹기로 했는데 서환이가 늦어가지고 못 먹었거든요. 죄송합니다. 어떻게 평소에 술을 좀 즐기시나요, 성환 씨는? 저는 술을 한 모금도 잘 못합니다. 또 반전이 숨어 있네요. 스프링을 재밌게 보시면 또 하나의 매력. 술을 잘 못하는 성환 배우의 호도주 연기. 현진 배우님도 네. 술을 잘 못하지 않으세요? 저요? 네. 네. 아, I love you. 살려줘. 그래요. 살려줘. 오늘 같이 추어탕을 먹었으면 받아줬을 텐데. 자, 우리 마르타 수혜 배우는 혹시 사용하는 소품이 여기 있을까요? 네, 저는 우리 여기 촛대가 있어요. 아, 네, 맞아요. 이거는 제 촛대는 아닌데 되게 엄청 커가지고 생각보다 꽤 힘들어요. 아, 무거워요? 네, 되게 무거워요. 혹시 한번 들어보시래요, 사연이 오빠? 진짜? 저도 연습실에 처음 안들려요? 뭐라고요? 안 들리지 않는 엑스칼리버인가요? 진짜 연습실에 이 촛대가 처음 왔을 때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저희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렇게 무겁고 큰 촛대를 들고 그 여자 배우들이 이걸 들고 춤을 추고 노래한다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좀 아프더라고요. 되게 서비타시네요. 감사합니다. 일세는 또 소개하고 싶은 소품이 있을까요?
저는 또 뭐니 뭐니 해도 극을 여는 이 성량 소품이 있는데요. 얼마나 떨리는지 몰라요. 그렇죠. 우리 그게 시작과 끝을 사실 네. 어떻게 보면 일세가 담당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어때요? 처음 딱 아무것도 없고 정말 딱 조명이 꺼진 무대에 혼자 들어가는 그 느낌이 어떠세요? 조명이 사실 켜져 있고요. 아 그렇죠 그렇죠. 네. 객석에 조명이 꺼지고 네. 죄송합니다. 첫 번째 곡을 불러오는 큐여서 이게 켜지지 않으면 어떡하나 얼마나 이제 마음 졸이면서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지금까지는 너무 잘해오시잖아요. 그렇죠? 네. 한 번 안 붙어서 두 번 켠 적도 있었는데 성량한테 부탁 한번 하시죠. 앞으로도 잘 켜달라고. 앞으로도 이제 남은 공연 10월 3일까지 잘 부탁해. 네, 안전하게 끝까지 마지막까지 촛불과 또 성량과 함께하는 스프링 어웨이크닝이 되도록 여러분들도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저도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감사해요. 네. 저도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소품이 있는데 저는 이걸 선택하겠습니다. 짜잔! 왜 자를 선택하셨죠? 제가 가장 이제 공연 시작에 들고 들어가는 소품이기도 하고 제가 이제 Beach of Living이라는 노래를 부를 때 이걸 이제 마이크처럼 사용해서 노래를 불러요. 그래서 이 자라는 거를 여러분들에게 꼭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었어요. 왜냐면 저도 처음에 이제 자를 들고 등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를 되게 많이 고민을 하고 왜 이 자를 마이크처럼 사용을 하는 걸까? 라고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사실 이 당시는 시대적 배경으로 마이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가 뭔가 길이를 재고 재단하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모리츠에게 있어서 어쩌면 그 어떤 인생에서 오는 어떤 부담감들 그리고 주변들로 보는 자기를 재단하는 것 같은 그런 감정들을 이 자에 담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책 속에 숨기고 있다가 마지막에 이제 속마음이 터져 나올 때 나를 재단하는 모든 것들을 다 내가 쥐고 이런 이야기들을 내가 세상에 펼치겠다! 라는 마음으로 이걸 마이크처럼 사용하는 게 아닐까? 라고 생각을 하고 네, 이 자를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역시 그 모리츠의 그 펼치는 마음 덕분에 다른 캐릭터들도 욕망을 살짝 조금씩 표출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이 자한테 고맙습니다. 모리츠 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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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방금 지지직 하고 넘어갔을 거야. 자, 그럼 이제 반대 가보겠습니다. 짜잔! 짜잔! 반대쪽 소품 테이블에 왔습니다. 여기는 더 알록달록합니다. 뭐가 되게 많네요. 네, 뭐가 되게 많아요. 한센이 사용하는 소품 중에 네네 마이정크에서 쓰는 소품이 있잖아요. 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도대체 저 종이가 뭘까? 라고 네, 이 종이는 주피터 2호 예, 그림이 그려져 있는 그림 사진입니다. 아, 그림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가정주부가 가르쳐준 아니 끊고 이 주피터 2호 라는 그림인데요. 끊고 하이! 자, 테이크 3 레디? 아, 네. 제가 소개해드릴 소품은 제가 마이정크 때 보면서 제가 마이정크에서 서면으로 제출하세요. 자, 그러면 우리 또 무대로 살짝 넘어가 보실까요? 이제 소대를 넘어서 이 본 무대에 나가면 박제된 곤충들, 특히 나비들의 액자들이 많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칠판은 글씨가 써지는 칠판이고요. 한번 써주실래요? 진짜 분필도 있어요. 귀여워. 나비 박제 앨범의 어떤 의미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형 생각이 좀 궁금한데. 잘한다. 아니 저 형 생각이 너무 궁금했어. 자, 이제 저희가 소대랑 무대는 어느 정도 설명을 해드린 것 같고 이제 분장실로 가볼 텐데 큰일이 났네요. 우리 분장실은 또 우리 서한 배우가 MC로 네. 제가요? 네. 아, 네. 서한 배우가 이제 MC로 아, 네, 갑자기 손이 떨리네요, 갑자기. 아, 네. 네, 이제 드디어 제 오른손이 자유를 찾았습니다. 나비가 네,
제 왼손한테 한번 잘 부탁해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희 배우들이 몸을 풀고 있습니다. 저희 소대는 참 아름다운 곳이에요. 소대 잘 치워두셨죠? 현진이 형은? 현진이 형 분장 때가 굉장히 궁금한데. 네. 당황하는 현진이 형 빨리 잡아주세요. 당황한 현진이 형 꼭 잡아주세요. 현진이 형 자리. 여기. 현진이 형 자리가 어디 있을까요? 아니, 여러분. 짜자잔. 여러분 제 자리를. 이거는 뭔가요, 현진이 형? 제가 정말 좋아하는 과자 중에 하나를 리필해 왔어요. 리필이요? 네. 치즈 쿠키입니다. 치즈 쿠키. 제가 치즈 쿠키. 아이고. 오, 너무 잘 어울려요 쿠키랑. 우와. 이거요? 의상이 꽤 많네요. 자 여기부터 여기까지 여기까지 다 저희 의상이고요. 자 소환이 오빠의 의상은 어떤 거죠? 저의 의상은 여기 있습니다. 맨 끝에 있네요. 네, 정말 예쁘게 만들어주신 한센 의상입니다. 얇은가요? 갑자기 의상 보니까 생각난 건데 제가 의상을 4번 갈아입네요. 5번이 아니라. 분장실에서는 또 어떤 걸 소개해드려야. 아 그리고 저희 분장실은 네. 진짜 모기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 그 아이템을 보여드리자. 모기가 너무 많아. 저희 분장실의 필수템입니다. 네 저희 분장실의 필수템 박석영 선배님께서 사다 주셔가지고 저희 모두 다 헌터가 되었고요. 모기야. 모기 시체들이 너무 많아요. 모기야. 무서워. 모기 시체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미안한데 싫어. 하루에 한 300번 정도 틱틱 소리가 들려요. 하루 종일 분장실에서 이 무시무시한 소리가 나고 있습니다. 이 보여줘 보여줘는 누구의 유행어인가요? 보여줘 보여줘. 원조의 보여줘 보여줘를 한번 듣고 싶어요. 보여줘 보여줘. 네 사실 이거는 제가 만든 건 아니고 이제 배모 나라 배우가 그 자꾸 이제 카메라만 보면 이제 엉덩이를 보여주는 한 배우가 있는데 네, 그 배우가 이제 저한테 항상 해줬던 말이라서 저도 이제 저의 배우들을 응원하기 위해서 제가 빌려서 사용하고 맞아요. 있습니다. 잘 사용하고 맞아요. 있습니다 배우님. 연습실에서 현진이 형의 보여줘 보여줘 덕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활력을 얻었는지 몰라요. 하고 있어요. 보여줘 보여줘! 보여주자 조선의 스프링! 스프링! 뭐 이제 이런 거를 이제 했었거든요. 네 저희 첫 보여줘! 네 저희 첫 스프링 TV 여러분들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좋아요와 네. 댓글까지 꼭꼭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럼 저희 마지막으로 인사드릴게요. 헤븐마니아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안녕! 나비 극장에서 만나요. 안녕. 보여줘.